어떤 분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불교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정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정멸. 딱 끊어져서 멸했다 이 소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정이라는 말도 보면 늘 고요하다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에는 본래 아무 일이 없다. 그러나 사람이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님, 진짜 맞는 말입니까? 세상에 진짜 아무 일이 없나요? 근데 왜제 인생에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힘든 일들이 생기고, 막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생기고, 온갖 괴로움들이 생겨나는 걸까요? 저는 막 괴로워 죽겠습니다. 근데 어찌 이게 아무 일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들을 하세요. 뭐랄까? 이제 이 모든 괴로움들이 보면 이제 구조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우리가 한 생각 일어날 때 있잖아요. 갑자기 한 생각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TV를 보다가 아, 나도 저런 걸 한번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내가 이런 무슨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막뭐 많은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야, 나만 뒤처지나? 나도 저렇게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을 이제 검색을 해보다 보면 그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 세계 속에 들어가서 무슨 뭐 부동산도 챙겨보고 무슨 뭐 경제 관련된 뉴스거리도 챙겨보고 하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 생각이 확실시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뒤처지고 있었구나.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었구나. 나는 멍청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았어야 되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그한 생각을 믿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믿고 나서는 그 생각이 옳다라는 정보를 무수히 찾을 수 있어요. 그 무수한 정보가 전부 다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너는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았어야 되는데 너는 지금까지 그걸 못해왔다. 그러니까 맞아 맞아 세상 사람들 다 이렇다고 하네 나만 모르고 있었네 그러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엄청난 노력 고생 막 투쟁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 정도는 벌어야 되라는 어떤 나름의 이제 틀이 생겨납니다 그럼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정도는 벌어야 되라는 그 틀이 딱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내가 원했던 그만큼을 벌면 만족인데 그걸 벌지 못하면 이제 인생이 불만족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불만족이죠. 난 원래는 이 기준이 낮았는데 상당히 낮았는데 오늘 갑자기 딴 사람들 얘기 듣고 친구들 얘기 듣고 하면서 기준이 막확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문득 그렇게 막 힘들어 고생고생 하다가 나중에 다시금 돌아와서 별의별 짓을 해도 내가 그까지 도저히 못 벌겠다 해서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야 내가 이러고 살다가 죽겠다 내가 그냥 만족하고 행복하게 그냥 주어진 대로 만족하면서 감사해 하면서 살아야지 하고 다시 이제 본래 자리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몇년 동안 막 돈돈돈 하면서 막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있었던 그 시간들은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그렇게 막 내몰았을까요? 돈을 벌도록, 투자를 하도록 내몰았을까요? 자기가 한 생각 일으키고, 그거를 진짜라고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뿐이죠. 근데 사실은 돈을 많이 벌든, 많이 벌지 못하든, 내 생각은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현실은 늘 지금 이대로였다. 그 현실에는 아무 일이 없었는데 내 머릿속에서 나는 실패자다, 가난하다, 막 이런 온갖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았을 뿐이죠. 그 생각이 내려놓고 나니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다시 아무 일 없던 자리로. 본래 일이 없었는데 내가 일을 만들어서 스스로 괴로워하다가 다시 그 일 없던 자리로 돌아왔을 뿐인 거죠. 그 모든 게 이와 비슷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젊은 친구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했다가 죽을 것 같이 좋아하다가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막 한 1년 사랑하고 헤어져서 1년 동안 막 아파서 죽을 것 같고 그러다 다시 딱 돌아왔어요. 그러다 또 다른 사람을 뭐 사귀거나 이럴 수 있겠죠. 딱 돌아오고 나니까 야 그때는 나는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인생의 재밌는 에피소드였네. 그러나 그때는 죽을 것 같은 거죠. 헤어지면. 실제 그런 죽을 것 같은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그 생각과 감정과 그것을, 그 생각, 감정, 의지, 이것들을 나와 동일시하면서 내가 이렇게 쌓아왔던 것일 뿐이죠. 이처럼 우리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짜라고 믿고 그 생각을 실제라고 믿으면서 그 생각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합니다. 분별망상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믿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그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힘없는 그저 내가 만들었을 뿐인 그 허망한 망상이 진실이 되기 시작해서 내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언제까지냐? 내가 그 생각, 내가 만든 그 생각에서 노연할 때까지.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들었었죠. 발밑에 있는 봄에 피는 냉이꽃, 꽃다지. 냉이꽃은 아주 조만한데 이렇게 하얗게 생겼고 꽃다지도 얼핏 보면 이렇게 냉이꽃하고 비슷하게 조만해요, 발밑에. 근데 이 꽃다지는 또 노랗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볼품없어 보이는 냉이꽃과 꽃다지가 저 하늘 높이 피어난 강렬한 장미꽃을 보고 나도 저렇게 돼야 돼. 나도 장미꽃이 될 거야. 나도 소나무같이 될 거야. 근데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할까? 그러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나는 키가 작다. 볼품없다. 못생겼다. 색감이 안 좋다. 그러면서 나는 언젠가는 저렇게 되고 말 거야 라고 한 생각 욕심을 내서 집착을 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계속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난 이것밖에 안 되는가? 막 서글픈 마음으로 살 수 있겠죠. 언제 그 괴로움이 끝날까요? 그 비교에서 오는 괴로움, 추구에서 오는 괴로움이 언제 끝날까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내가 꽃다지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내가 장미가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꽃다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허용할 때 지금 이대로이기를 원할 때 이대로는 언제나 완성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막 추구하고 그 추구하는 마음을 막 실제화시켜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될 때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지금 없는 삶을 꿈꾸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꿈꿀 수 있고 무엇이든 내가 마음 내는 것을 해도 좋다. 근데 꿈인 줄 알고 하는 것과 그게 실제인 줄 알고 그 허상이 실제라고 착각하면서 거기 막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것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세상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우리들의 삶은 단 한 순간도 시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내 머릿속이 시끄러웠을 뿐이지 현실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서 해설하는 중계방송하고 있는 이 재잘거리는 이 생각의 속삭임, 그것이 현실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을 뿐이지 내가 그렇게 만들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일 뿐이다. 그냥 이대로 벌어질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벌어지는 일들은 당연히 때로는 몸으로 봤을 때 좀 힘든 일도 벌어지고 또 몸이 좀 편한 일도 벌어져요. 몸으로 정말 편한 일만 하는 것이 행복일까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몸 다 망가집니다. 몸으로 뭔가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고 노동하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죠. 정말 좋은 일이죠. 괴로움이 하나도 없는 게 진짜 행복한 일일까요?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을 스스로 감당하고 그러며 사는 게 그게 삶입니다. 그 아름다운 삶이에요. 부모님이 자식이 힘들 때 100% 뭐든지 내가 다 막아줄게 하고 조금 더 너는 힘들면 안 돼 하고 모든 걸 다 막아준다면 그건 지혜로운 부모라고 여기겠지만 그건 사실은 지혜로운 부모라고 할 수 없죠. 아이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일을 스스로 감당하도록 허용해주고 바라봐주는 것. 그게 지혜로운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특정한 일이 생길 때 내 머릿속에서 그건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가 생각한 이건 일어나면 안 돼라고 생각한 그 일이 벌어질 때 내 스스로 괴롭다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나타났느냐고 괴로워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또 그 질문을 주셨어요. 아이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술을 잔뜩 먹고 밤늦게 전화해서 막 술 주정을 한다. 이 아이가 너무 막 마음에 안 들고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은 꼭 사고를 치고 막 응급실 실려가고 툭하면 막 찾아오고 전화하고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아빠 엄마는 그 딸 때문에 막 괴로워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싫고 싫다기보다는 뭔가 두렵고 겁나고 전화 벨만 울려도 또 그 전화인가 싶어서 막 걱정스럽고 그러다가 이걸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사까지 갔다. 멀리 이제 안 찾아오겠지 하고 이사까지 갔는데 그럼에도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전화 와서 또 술 주정하고 막 이런저런 막 말을 늘어놓고 한다. 그럼 막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 스님은 마음만 바꾸면 해결된다고 항상 얘기하시지만 이거 마음만 바꿔서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왜?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것을 바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너희 때문에 내가 괴롭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다. 근데 냉정하게 물론 그 힘든 상황을 다 얘기 못하는 더 큰 참 힘든 게 있겠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이제 가만히 보면 한 달에 한두 번 딸이 새벽에 아니면 밤늦게 전화해서 술 먹고 막 온갖 술 주정을 하는 상황. 그 상황이 그분 표현처럼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이 막 절망스러울 정도로 이사를 가야 할 정도로 내 인생이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 죽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일까? 한 달 31일 가운데 딱 두 번 있잖아요. 나머지 시간은 훨씬 많거든요.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이 그 두 번의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게 진실일까요? 내 생각이 한 달 내내 또 전화하면 어쩌지? 이 불안 초조. 이런 온갖 생각들을 가지고 그 생각을 내가 이렇게 딱 쥐고 있으니까 그 생각 때문에 그 전화가 오면 더 크게 두려운 게 아닐까요? 더 크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닐까요? 사실은 되게 심플한 상황이죠. 딸이 술을 먹고 전화했을 뿐입니다. 그냥
간단해요. 대응 방법도. 그냥 들어주든지, 도저히 졸리면 끊든지, 선을 뽑아놓고 끊든지. 어찌 보면 간단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부여 안고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를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생각을 가지고 덩치를 키우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진실이라고, 그 가상현실을, 내 생각이 만들어낸 가상현실을 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인생은 저 아이와 내가 이렇게 되는 순간은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 단정 지어버려요. 전화 받는 일이 그렇게 힘들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런 그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 뭐 바이런 케이티인가요?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저기 그 전에는 집에서 아들 딸이 집에 들어와서 양말을 아무데나 던져놓고 빨래통에 안 던져놓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루 이틀 맨날 잔소리를 해도 맨날 아무데나 벗어놓는 것 때문에 어떻게 저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 혼도내고 별걸 다 해봤는데 안 됐다. 그게 더 어이가 없었다. 어떻게 이 단순한 걸 못하지? 그래가지고 얘가 사회 나가 잘 살 수 있을까? 뭐 온갖 생각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아, 그거는 그 아이가 양말통에 갖다 넣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괴롭힌 거구나. 너무 심플한 상황이더라는 거죠. 아이는 그냥 양말을 거기다 벗었을 뿐이고, 그게 그 아이가 한 일일 뿐이고, 나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을 그렇게 벗었을 때 화나는 마음을 내가 바라보고 나니까, 이해하고 나니까, 이건 아무 일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양말 하나를 내가, 그것도 내 남의 자식도 아니고 사랑하는 내 자식의 양말을 매일 하루에 한 번 집어다가 저기다 갖다 넣는 일, 일은 너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거죠. 충분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더라는 거죠. 근데 왜 나는 생각을 가지고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인 것처럼 그랬을까? 이런 것과 이제 좀 크기가 크다 작다 뭐 이런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구조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물론 이제 인생에 드러나는,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 사건, 사고들, 그런 것들이 이제 왔다가 갑니다. 우리 인생에 등장했다 퇴장했다 끊임없이 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고 거기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한 채 내 인생이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걸 대응할 수도 있고, 그냥 삶에서 등장하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서 그냥 가볍게 우리가 그냥 마주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내 안에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견해로 이렇게 틀을 잡고, 그리고 그걸 스스로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괴로워지는 것이죠.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에서 본다면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일어남이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불교에서 그런다고 해서, 아, 본래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다? 가만히 누워 잠만 자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그냥 가볍게, 심플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그걸 당연히 대응은 다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할 건 다 한다. 그런데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고 그 일을 대하는 것과, 일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본래 아무 일이 아니구나, 그 상황에 대해서 내 일어난 그 내 스스로 만들어낸 그 허망한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고 있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대부분 이걸 문제라고 해석하고 낙인 찍은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그 문제와 싸워 이기려 하거나,
문제를 피해 도망치려 하거나 이런 취사간택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이 문제를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효과적으로 도망칠 수 있을까?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취사간택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죠.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도망치지? 어떻게 이겨내지?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근원적으로 그것을 뭐랄까 이렇게 마주하는, 직면하는, 깨닫는 일이 되지 못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점은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 그 일의 실제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통찰하는 것. 이게 실제여서 막 어마어마한 속시끄러운, 정말 속시끄러운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어나고 사라질 뿐인, 왔다가 가는 것일 뿐이다라는 사실, 허망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을 통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일어났지만 일어난 바가 없다, 일어나지 않도록 막 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났을 때라면 그냥 직면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허용해 줄 수 있단 말이죠.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난다. 그래서 뭐랄까, 이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내가 집착하기 이전,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키기 이전짜리로 돌아오면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인생에 그 복잡다단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실은 일어난 바가 없습니다. 내가 엄청난 힘을 주고 인생에 엄청난 막 스트레스를 받고 힘을 주면서 그것을 싸워 이기거나 도망치거나 해야 됐었는데 그동안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겉으로 봤을 때는 기존과 똑같을 수 있어요. 왜? 할 건 다 하니까, 대응할 건 다 하니까. 그러나 내 내면에서 무게감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사라질 수 있다. 괴로움을 꼭 그렇게 내가 부여안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굳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문제가 있다, 괴로움이 있다 라고 할 때 그 괴로움은 내 인생의 어느 시기에 왔다가 가거든요. 즐거운 일도 왔다가 가고 괴로운 일도 왔다가 갑니다. 인생 뭐 한 100년 가까이 살다 보면 얼마나 정말 일들이 많겠어요. 막 죽을 것 같은 괴로움도 왔다 가고 또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도 왔다가 가죠. 근데 괴로워 죽을 것 같은 순간이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시간을 돌이켜서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 봤더니 그때 내가 왜 그렇게까지 막 힘들어했지? 아무것도 아닌데? 싶은 일들이 많겠죠. 연세 많이 드신 노보살님들 대화 나눠보면 정말 뭐 삶의 지혜를 터득하신 분들처럼 삶을 조용하게 바라보세요. 그런가 하면 그 젊은 날에 심지어는 당신 젊었을 때 남편 바람 피던 얘기까지도 유쾌하게 얘기하시면서 그러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한 가지 한 가지를 들춰낼 때마다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막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가지고 괴로운 분들도 당연히 계실 수 있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마치 이 소리처럼 왔다가 간 소리는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고 끝나버렸습니다. 누가 나를 욕하는 소리도 그렇고 인생의 어떤 힘들었던 사건도 그렇고 괴로운 일들도 그렇고 모든 것은 그때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고 끝
낫죠. 아까 그 보살님 한 달에 두 번 그 딸한테 전화 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지만 그 전화는 한 달에 딱 두 번입니다. 근데 내 머릿속에서는 그 생각 때문에 한 달 내내 괴롭죠. 언제 또 전화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으로.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힘드시겠다 싶은 그 사연이 또 있는 거죠. 그럼 누가 더 잔인합니까? 누가 더 나쁜가요? 한 달에 두 번 전화하는 딸이 진짜 나쁜가요? 내 머릿속에서 그걸 하루 종일 재생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내가 더 가해자인가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뿐이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생각으로 막 엄청나게 거대하게 만들고 부풀리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이 왔다 갔어요. 좀 전에 그 소리와 같이 왔다가 갔습니다. 나쁜 일도 왔다가 갔습니다. 근데 진짜 진정한 나는 왔다가 갈까요? 그렇게? 그리고 왔다 가는 게 진짜 날까요? 좋은 일이 왔다가 갔는데 그게 진짜 나면 좋은 일이 왔을 때 내가 괴롭다. 그게 떠나가면 내가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사라졌나요? 나는 괴로움이 있을 때도 여기 있었고 그 괴로움을 감당하고 있는 내가 여기 있었고 괴로움이 떠나갔는데도 여기 괴로움이 떠나간 걸 아는 내가 여기 있어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여기서 즐거워하는 내가 여기 있고요. 즐거운 일이 떠나갔어요. 떠나간 줄 아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생각이 올 때도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걸 아는 내가 여기 있고 그게 떠나갔을 때도 떠나간 줄 아는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왔다 가는 것은 허망하잖아요. 잠깐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갔잖아요. 인연 따라 생멸하는 거잖아요.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지는 거는 실제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단 말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다. 왔다 가는 거니까. 그 모든 것들이 왔다 가더라도 왔다 가지 않는 무언가가 여기 있어야만 그게 왔다 간 줄 알 수 있죠. 생각은 내가 아니죠.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그건 그냥 왔다 가는 것 뿐이지. 여기서 그 생각을 알아보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방편으로 써서 둘로 나눠서 본다면 왔다 가는 생각이 더 나겠어요. 여기서 올 때 온 줄 알고 갈 때 간 줄 아는 그 모든 걸 알아차리는 이게 진짜 나겠어요. 여기서 그 모든 걸 알아보는 게 진짜 나겠어요. 왔다 가는 생각은 우리가 크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죠. 왔다 가는 거니까. 감정도. 감정,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우울한 감정. 모든 것들이 왔다가 갈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아니다. 여기서 그게 온 줄 알고 가는 줄 아는 그 모든 것을 아는 알아차리는 깨어있는 이게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변치 않고 이 진정한 나가 있단 말이죠. 방편으로 얘기를 해본다면 이런 진정한 나라는 걸 또 여기서 막 있구나 해가지고 붙잡으란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붙잡을 수 있는 뭔가가 아닙니다. 실제 몸은 제가 그 얘기 많이 드리죠. 몸은 생멸법이잖아요.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몸은 왔다가 가는 겁니다. 갓난아기 때 몸하고 지금 몸하고 똑같은 몸일 수가 없잖아요. 갓난아기 때 세포는 다 사라졌고 지금은 전혀 다른 세포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근데 갓난아기 때도 나라고 했고 10대 때도 나라고 했고 20대 때도 나라고 했고 지금도 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몸은 그때 몸이 아니거든요. 그 몸은 왔다가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때도 나라고 하고 지금도 나라고 하는 무언가는 여기 있네요. 몸은 왔다가 갔고 계속 바뀌는데 그러면 10대 때 나 하는 그 나와 지금 나 하는 이 나와 나가
몸이 커졌으니까 그 나도 커졌나요? 몸은 그냥 우리 감정처럼 생각처럼 왔다가 가는 걸 뿐이죠. 몸이 왔다 가더라도 왔다 가지 않는 무언가가 여기 서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나라고 하잖아요. 그럼 몸이 내가 아니잖아요. 몸이 왔다 가는 걸 여기서 늘 알고 있는 이 무언가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몸은 내가 아니다. 생각도 내가 아니다. 생각은 왔다 가는 거니까. 느낌도 내가 아니다. 의지도 계속 바뀌죠. 어릴 땐 이런 의지가 있다가 나이 들어서는 다른 의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의식도 마찬가지죠. 옳다 그르다 하는 분별하는 의식 계속 바뀝니다. 끊임없이 바뀝니다. 어느 순간에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다, 내 의식이다라고 쥘 수가 없어요. 왔다 가니까. 그러니까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이 왔다 가는 것들을 우리는 왔다 가는 허망한 건 줄 모르고 나라고 취해서 여기다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취해서 쌓아놓는 걸 나라고 딱 쥐고 있는 건 이제 아상, 아집이라 그러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느낌이 생길 때, 괴로운 느낌이 생길 때 내가 괴로워. 우울한 감정이 생길 때 내가 우울해. 몸이 아플 때 내가 아파. 이러고 살았는데 그게 진실이냐? 그게 진짜냐? 그건 그냥 내가 이렇게 집적해놓은, 쌓아놓은 나라는 허상이잖아요, 허상.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오취온이라고 했다. 색수상행식을 다섯 가지를 취해서 오는 이렇게 쌓아뒀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를 쌓아놓고 그걸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근데 오치오는 전부 다 왔다가 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아니에요. 왔다가 가버리면 허망한 거죠.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 평생 괴롭습니다. 내가 늙고 내가 병들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그걸로 인해 괴롭죠. 오치온이 난 줄 아니까. 근데 오치온이 이렇게 왔다 끊임없이 왔다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오지 않고 가지 않으면서 늘 여기서 생각이 왔다는 것도 알고 갔다는 것도 알고 느낌이 왔다는 것도 알고 갔다는 것도 알고 늘 이 자리에 여유하게 있는 그 모든 것이 등장 퇴장하도록 허용해주는 그 어떤 바탕과 배경이 없으면, 그 진정한 나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다 갈 거예요. 이 스크린에 빛을 쏘려고 해도 이 스크린이라는 바탕이 있어요. 그 위에 뭐 폭력 영화도 상영되고 로맨스 영화도 상영되고 아름다운 풍경도 펼쳐졌다가 아주 나쁜 풍경도 펼쳐졌다가 그 위에서야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바탕 늘 오고 가지 않는 한결같은 바탕 이게 있어야만 그 위에서 오고 갈 수 있잖아요. 바다가 있어야 그 위에 파도를 칠 수 있듯이. 그래서 이거 심지 마음 땅이라고 그랬어요. 땅 위에 우리가 이 오랜 역사를 이어오면서 땅 위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수많은 역사가 좋았던 역사 나빴던 역사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풀과 낙엽과 나무들이 생겨났다 돌아가고 생겨났다 돌아가고 다 그 땅 위에서 펼쳐졌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 든든한 바탕이 되고 있는 이 땅처럼 심지, 이게 심지 법문, 마음 땅, 마음의 바탕, 그게 진짜 내 마음이다, 진짜 나다 하는 거죠. 왔다 가는 게 내가 아니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늘 여기서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이제 마조 어록에 오늘부터 할 부분이 어떻게 나오냐면 무릇 색을 본다는 것은 곧 모두 마음을 보는 것이다. 마음은 저 홀로 마음인 것이 아니라 색에 의지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색은 형상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빛과 소리, 빛과 빛깔과 모양이 있는 것들, 눈으로 보이는 대상, 그걸 이제 색이라고 하죠. 근데 색을 보는 것, 형상을 보는 것은 마음을 보는 겁니다. 이 죽비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비를 보는 것은 마음을 보는 거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죽비를 보면서
컵을 보면서 마이크를 보면서 모든 것을 볼 때 그 분별되는 대상을 쫓아가서 그것만을 봤죠. 분별해서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분별해서 이거는 죽비다. 저거는 컵이다. 근데 갓난 애기 앞에 이렇게 하면은 일 모르나요? 그 봄은 갓난 애기도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별해서 이건 죽비, 이건 컵이라고 보지만 갓난 애기는 무엇이든 뭐가 왔다 갔다라는 것을 보는 건 똑같아요. 그 첫 번째 자리에서 보는 것은 분별하기 이전에 딱 봄 그 자체는. 분별을 쫓아가지 않고 두 번째 자리 떨어지지 않고 생각과 개념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않았을 때 그래도 이게 있어요. 몸이나 마음도 몸도 내가 아니고 생각, 느낌, 의지, 의식도 내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없잖아요. 몸도 마음도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알아차려진단 말이에요. 저절로. 이상하죠? 내가 없는데 몸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느낄 줄 알고 생각이 막 올라와요. 생각이 올라온다라는 그것을 가만히 보면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 생각이 끊임없이 쏘아올라지잖아요. 근데 어딘가에선 모르겠지만 생각이 불쑥 올라왔다가 인연 따라 올라왔다가 생각이 또 사라진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돌아갈까요? 그 생각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생각이 어딘가에서 분명하게 나왔다가 어딘가로 분명히 돌아가는 그 자리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어딘진 모르지만. 눈이 본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걸 이렇게 보면 그거야 눈 신경세포가 보는 거죠. 어떻게 보는 것을 진정한 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눈이 있으니까 눈이 세포가 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면 진짜 눈이 보는 거면 눈알이 보는 거면 눈을 뜨고 있으면 다 봐야 되거든요. 눈이 있으니까 똑같이 눈이 본다면 다 봐야 돼요. 근데 눈을 뜨고도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앞에 뭐가 지나가도 못 봐요. 눈이 본다고 하고 귀가 듣는다고 하지만 잠잘 때 꿈속에서 뭐 많은 것들을 봅니다. 꿈의 스토리를 보고 꿈속에서도 대화를 해요. 소리도 듣습니다. 꿈속에서는 눈으로 본 건가요? 귀로 들은 건가요? 꿈속에서도 보고 듣고 했는데 눈이 보거나 귀로 들은 게 아니에요. 이 보는 것은 눈이 보는 게 아니고 귀가 듣는 게 아니고 이 몸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몸이 하는 거면 지금 막 죽는다면 그 시체한테 말을 하면 그걸 들어야 돼요. 그 시체 눈이 봐야 될 겁니다. 근데 목숨이 끊어지면 보고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뭔지 알 순 없지만 모양은 없지만 크기도 알 수 없지만 이게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이 물체가 함께 물질을 볼 때 색을 볼 때 그건 마음을 보는 것인데 분별된 색을 따라가지 말고 이걸 보고 있다라는 자기 마음 그 마음은 언제부터 있는 걸까요? 그 마음은 없어질 수 있는 걸까요? 이거는 내 인생에서 얼만큼 중요할까요? 얼마만큼 중요할까요? 요만큼 중요할까요? 전부예요, 전부. 이것이 전부예요, 이것이. 근데 우리는 이것 말고 모양을 쫓아가고 이름과 모양을 쫓아가서 명과 색에 사로잡혀서 내가 해석한 세계,
내 분별과 생각으로 만들어낸, 해석해낸 그 세계가 진짜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왔다. 그러면서 울고 웃으면서 세상에는 온갖 스트레스 받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성공, 실패를 진짜로 하는 것처럼 성공도 오고 가고 실패도 오고 가는 것을 여기서 그것을 알 뿐이죠.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성공한 게 아니고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귀로 들을 수 있거나 이런 뭔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어떤 소리를 들을 때 그냥 확인될 뿐인 거예요. 눈이 눈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는 하나를 자기를 둘로 나누지 않으면은 하나는 하나를 알 수 없습니다. 눈은 눈을 볼 수 없듯이 다른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아 여기 눈이 확인될 뿐이듯이 자기 마음도 보는 것을 통해서 확인된다. 또 듣는 것을 통해서 확인된다. 매 순간 생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생각이 쏘아올려지고 있다. 그걸 통해서 매 순간 자성이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곧 내 자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래즉 보리라고 하죠. 그래서 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뜻해요. 지금 부처가 이렇게 살아서 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부처의 작용을 생생하게 역력하게 듣는 것을 통해서 하고 있구나. 제 하는 설법을 이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말을 듣는 이 자리는 다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깨달았다, 난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깨달았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나 깨닫지 못했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나 깨달았다 해도 이것이 확인되고 깨닫지 못했다 해도 이것이 확인될 뿐이다. 그러므로 상황 따라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현상에서든 이치에서든 아무런 걸릴 것이 없다. 뭐 상황 따라 뭐 스님들이 도대체 법이 뭐냐 도가 뭐냐 물어보면 똥막대기라고도 할 수 있고 물을 마시다가는 그냥 물 한번 마셔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 한번 마시는 이것이 법이다. 하늘을 무견히 쳐다볼 수도 있고 눈을 한번 껌뻑일 수도 있고 눈 한번 껌뻑이는 이것이 법이니까 들숨 나선 숨을 쉬는 그것이 법이니까 그것이 나의 진정한 본래 면목이니까 어떤 말을 해도 상황에 안 맞는 말을 해도 삼삼은 구가 아니라 삼삼은 육 해도 걸릴 것이 없단 말이에요. 말의 내용을 따라가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가 있지만 이 법의 자리에서는 걸릴 것이 없다. 이 본질에서는 무엇을 하더라도 다 법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법회 법문을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제가 무슨 이치에 맞는 말을 하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든 좀 알아듣는 말을 하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든 말을 하든 침묵을 하든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고개를 왔다 갔다 하든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직진심 아닌 것이 없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전부 다 직진심을 드러내는 것 아닌 것이 없다. 깨달음이라는 열매도 역시 마찬가지다. 마음에서 나온 것을 색이라 하는데 색이 공함을 알면 생겨나는 것은 곧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나온 것을 색이라고 한다. 이 마음 땅에서 전부 다 모든 색, 수상, 행식, 모든 것이 물질, 정신, 마음, 느낀 감정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생각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마음 하나에서 나왔다, 법 하나에서 나왔다 모든 파도는 바다에서 나온 것과 같이 그게 일체 위심조예요.
일체 의심조는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 지었다.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현실을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현실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이 아니고 사실은 일체 의심조는 일체 모든 것은 이 마음 하나가 진 거다. 마음 하나가 일으킨 것이다. 오로지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한마음, 일심. 이 마음 하나가 세상 전체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매 순간 여러분 꿈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꿈의 구조를 보면 이 구조랑 같단 말이죠. 꿈을 잠을 자면서 꿈이 딱 시작될 때 보면 꿈이 시작될 때 꿈의 세계를 하나부터 열까지 막 하나님이 천지창조하듯이 꿈의 세계를 내가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만들어내나요? 그냥 꿈이 딱 시작되자마자 바로 빌딩도 있고 사람들도 이미 다 있어요. 한순간 일순간 꿈의 세계가 확 드러나버리는 거죠. 그 꿈속에서 울고 웃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남들과 싸우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사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허망한 꿈의 세계인데 마음이 순식간에 그 꿈의 세계 전체를 확 창조해버렸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인 줄 모르고 거기 사로잡히면 꿈속의 스토리에 사로잡혀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기서 성공하려고 아등바등하고 막 힘들게 산단 말이죠. 꿈에서 딱 나오는 순간, 꿈에서 딱 깨는 순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던 꿈의 세계가 다 어디로 갔죠? 일순간 사라져버렸어요. 마음 하나가 이렇게 문득 창조했다가 마음 하나에서 문득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이 한 생각 일으켜서 어떤 걸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그것이 창조가 돼요. 그런데 한 생각 일으키지 않으면 그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그 괴로움은 어디가 있을까요? 꿈을 진짜인 줄 알고 창조해내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실제일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마음이 꿈의 세계처럼 이 마음 하나가 이 허상의 이 꿈의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꿈의 세계인 줄 모르고 내 허망한 분별망상이 만들어낸 무명이 만들어낸 탐진치 삼독이 만들어낸 본래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기에 스스로 실제라고 실제화시킨 다음에 그 속에 내가 빠져서 거기서 울고 웃고 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 생각에서 창조를 만들어 꿈을 보면 이렇게 한 생각에서 꿈을 단박에 창조해냈다가 꿈에서 딱 깨는 순간 이 꿈의 거대한 구조가 단박에 사라지잖아요. 이 세상도 그렇게 우리가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태어난다, 산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 그냥 한 생각입니다. 한 생각. 생각이 만들어낸 망상이에요. 그게 십연기거든요. 십연기는 십연기 집은 전체가 허망한 망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생노병사가 그냥 자기 허망한 생각일 뿐이에요. 태어난 거 실제 경험해 봤습니까? 죽는 거 우리는 죽고 나면 얼마나 괴로울까 하고 평생을 살지만 진짜 죽어봤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죽을 수 있을까요? 진짜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고 나면 그 세계가 이 세계는 계속되고 나만 죽으니까 나만 외롭게 나만 죽고 이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이 아름다운 세계에서 나만 딱 죽으니까 나 혼자만 저 지옥에 가든 어딜 가든 떠나가는 걸까요? 어젯밤 꿈속에서 내가 별의별 일을 다 했는데 꿈에서 딱 깨고 났는데 그 꿈은 그 꿈의 세계는 계속 있고 그 꿈의 세계에서 아들, 딸, 그 꿈의 세계에서 모든 좋은 일들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일까요? 내가 꿈에서 나오는 순간 그 세계도 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같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것과 밤에 잠에 드는 게 뭐가 다를까요? 그러니까 진실은 그렇게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이라는, 이 마음법이라고 하는 이 마음 바탕, 그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나고 사라질 뿐인데, 인연따라 무게감 없이 꿈처럼 생겨나고 사라질 뿐인데, 내가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 분별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걸 이제 그 분별 생각이 쌓고 쌓이면 그걸 이제 업장, 업식이라고 불러요. 그 쌓인 업장과 업식을 가지고 세상을 내 식대로 해석할 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아무 일 없는 세상을 내 식대로 심각해하고, 어떤 사람은 덜 심각해하고, 많이 심각해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고, 덜 심각하고 덜 집착하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 덜 스트레스 받겠죠.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지는 이 세상은 그냥 그렇게 인연따라 허망하게 왔다가 갈 뿐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뜻 이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뜻을 만들어요.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요. 세상은 이런 곳이야, 저런 곳이야. 사람은 본래 심성이 착한 거야, 악한 거야. 그 일은 좋은 일이야, 그 일은 나쁜 일이야. 일은 내 인생에 일어났어야 돼, 일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런 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이야. 저런 건 의미 없는 일이야. 나는 그때는 잘못했어. 그때는 잘했어. 그거 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선악은 자기 안에서 나와요. 자기 생각에서, 자기 분별에서, 자기 마음에서 나올 뿐입니다. 세상은 고요한데. 이처럼 마음에서 나온 것을 색이라고 하는데, 색이 공함을 알면 생겨나는 것은 곧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색이 공함을 알면, 모든 물질 세계에 이 모든 것들은 인연따라 생겨났다가 인연따라 사라질 뿐이구나. 이건 실제가 아니구나. 이건 공한 것이구나. 왔다 가는 감정, 느낌, 생각, 그건 그냥 왔다 갈 뿐이구나. 여기서 늘 그 모든 것을 보고 있는 텅 빈, 그러나 뭐라고 잡을 수도 없고 모양도 없는 이 진정한, 이걸 뭐 진정한 나라고 하든 참나라고 하든 상관없겠지만, 이 용어에는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나라는 표현을 쓰면 좀 이해하기는 편한데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참나라는 뭐가 또 따로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공함을 알면 생겨나는 것은 곧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에 모든 일들이 생겨났지만 그 모든 것이 생겨난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등장한 모든 것들에 자기식대로 대응하고 반응하고, 인연을 만나면 인연을 따라 이렇게 한다고 산단 말이죠. 그냥 평상심으로 그냥 대응하며 산다. 그러나 근원에서는 그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다. 이 뜻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때에 따라 이 뜻을 확실하게 깨닫기만 한다면 어떻게 사느냐. 때에 따라 옷을 입고 밥 먹으며 부처될 씨앗을 키워나가면서 인연 따라 시절을 보내게 될 것이니 다시 무슨 일이 더 있겠는가. 이 사실이 연기라고도 할 수 있고, 무아라고도 할 수 있고, 공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무자성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온 계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모든 불교 교리가 이 한 법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달으면 때에 따라서 그냥 인연 따라 옷 입어야 될 때는 옷 입고, 벗어야 될 때는 벗고, 밥 먹어야 될 때는 밥을 먹고, 일해야 될 때는 일을 하고. 옛날 방거사가 무엇이 신통이냐,
물깃고 땔감하는 것이 신통이다. 물 위를 걷는 것이 신통이 아니라 땅 위를 걷는 것이 신통이다. 그 요즘 말로 하면 물깃고 땔감하는 게 직장 생활하고 회사 출근하고 지하철 타고 밥 해먹고 사는 거, 마트 가고 그렇게 사는 거, 그게 바로 신통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그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 뭐 삼명 세 가지가 밝아진다, 삼명육통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본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 뭐라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를 본다. 과거, 현재, 미래를 본다. 내 전생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마음도 읽고, 이 벽 너머에 뭐가 있는지도 본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 선명이라는 게 과거를 본다라는 거는 뭐 숙명통이라는 것은 과거를 내가 전생을 본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과거가 뭔지, 현재가 뭔지, 미래가 뭔지, 시간이 뭔지를 명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저 이 법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과거도 이뿐이고 현재도 이뿐이고 미래도 이뿐이라는 사실을, 그것의 진실은 이 분별을 쫓아가면 과거, 현재, 미래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사실 그냥 이 하나뿐이다라는 사실을 거기에 완전하게 통하는 게 숙명통이고, 또 타심통, 뭐 신족통, 다른 공간에 뭐가 있는지를 안다? 알죠. 안드로메다에 뭔 일이 있는지 알죠. 이벽 너머에 뭔 일이 있는지 알죠. 분별된 세상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벽 너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외국, 뭐, 아프리카,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주만이 아니라, 온 삼천 대천 세계 전체를 갖다 놔도, 그 모든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안다. 파도의 일을 아는 게 아니야. 분별의 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분별 이전에 이법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통한다는 것이죠. 즉,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 공간이 그야말로 이한 법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안다. 그리고 누진통이라고 해서 이제 막 번뇌, 온갖 번뇌들, 모든 번뇌가 일어나도 그 번뇌가 그대로 법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니까 이게 밝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삼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님,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제가 손에 지금 주먹을 내고 있을까요? 가위를 내고 있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벽 너머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왜 왔을까요? 제 전생은 뭘까요? 그거를 신통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부처님이 카이스트 서울대 이런 데를 가서 연구 교수님들을 만나서 착착착착 막히는 거를 얘기해주면 다 해결될 텐데. 그 분별의 세계는 부처님도 모르시겠죠. 분별의 세계는. 분별의 본질이 뭔지를. 그것을 아는 것이지, 이 진짜를 아는 것이지, 허망한 허상을, 거짓을 많이 아는 거는 그냥 지식이 많은 거죠. 분별의 지식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식이 증장한다 그랬어요. 분별심, 식은 계속해서 증장해요, 커가요. 근데 부처님은 식이 증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식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눈 뜨는 분이시지. 이처럼 그냥 우리가 이제 뭐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인연 따라 살면 됩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배부르면 싸고, 사람들 만나면 응대하고, 배고픈데 돈이 없다 그럼 돈 벌러 나가고, 인연 따라 살면 된단 말이죠. 인연 따라 살면서 이제 부처 될 씨앗을 키워나가면서. 근데 이 분별의 세계가 진짜라고 생각해서 이 분별의 세계에서 울고 웃는 것을 내 인생 최대의 목적인 것처럼, 돈 버는 게 가장 중차대한 일인 것처럼, 내 몸에 막 건강을 지키는 것만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만 살면 이거 분별 세계를 갖고 자는 거잖아요. 꿈 속에서 좀 있으면 꿈 깰 건데 꿈 속에서 꿈의 세계를 꿈의 스토리를 바꾸려는 거잖아요. 그거는 한 방에 훅 간단 말이죠.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가 아닌 것은 꿈에서 탁 깨고 나면 확 사라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도노라고 하잖아요. 도노. 뭘로 깨닫고 나면 그 모든 거짓은 일순간에 사라진단 말이죠. 물론 그 이후에 뭐 습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은 꾸준히 닦아야 하니까 도노 점수라고 했지만, 도노라는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쓴 이유는 거짓은 한 방에 훅 갑니다. 진실이 드러나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셔서 고민 얘기들을 하세요. 그러면 현실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좀 쓰세요, 이렇게 이렇게 마음을 쓰세요 라고 얘기해 드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효과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 효과 있겠죠. 심리치유센터 가도 효과가 있으니까. 대부분은 어떠시냐면 앞에서 얘기 듣고는 그때는 이제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하면서 막 신이 나시고 이렇게 막 신나서 가시는데, 뭐랄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신나서 가는 거를.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 단기 처방일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약 한 방 맞고 나면, 감기 몸살인데 약 한 방 맞고 나면 잠깐 감기 몸살 잠깐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듯이, 그냥 그거밖에 안 돼요. 근원적인 처방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원적인 처방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가지고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된다. 이거 한 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번 뭐 저 찾아왔다가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 저를 정말 이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왜 오셨나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저를 만난다고 뭔 답이 나오겠어요? 해결이 되겠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해결은 유튜브에서 이미 다 드렸단 말이에요. 다. 굳이 안 만나도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다 드렸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 마음은 제가 또 아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즉 저한테도 뾰족한 답이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어떤 문제 가지고 오느냐? 현실적으로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복잡다단한 문제를 제가 해결시켜 드릴 재간이 없어요. 성공하고 싶습니다. 성공시켜 드릴 재간이 없어요. 건강하고 싶습니다. 저도 아픈 데가 있어요. 그거 할 재간이 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본질적인 답은 그거를 들어드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냥 단기 처방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그게 정말 괴롭다면,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괴로움이 앞으로 더 남아있다. 당장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고 봐라.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당장 죽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지금 처한 이 괴로움을 해결하겠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괴로움을 통해서 괴로움의 이 거대한 내 인생에서 내가 계속 대상을 바꿔가면서 집착하고 대상을 바꿔가면서 괴로워했잖아요. 이거 괴로워하다가 좀 편해졌다가 저거 괴로워하다가 좀 편해졌다가,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거 지금까지 하고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거 할 거냐? 앞으로도 계속 이 괴로움 해결했다가 좋았다가 신났다가 또 다른 괴로움 또 괴로워하고 이러면서 평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온 모양만 달리하면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온 이 괴로움의 근원을 뿌리 뽑을 것이냐? 근원을 뿌리 뽑겠다라는 마음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발심이고, 이 괴로움의 문제를, 이 거대한 괴로움의 문제를 내가 한번 훅 털어버리고 가야 되겠다. 이 거대한 내 분별망상이라는 것이 진짜 이게 가짜였구나, 실제가 아니었구나, 진실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문득 내가 한번 자각하는 그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이게 근원에서 답이 내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원이 해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문득 이 괴로움이 한번 쑥 내려가게 되면 모든 괴로움의 문제가 완전 다 해결된 것처럼 막 기뻐지죠.
그리고 실제 해결 다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순간에 단박에 해결이 돼버립니다. 모든 괴로움의 구조가 단박에 해결이 나버려요. 단박에 그 자리에서 단박에 해결이 나버립니다. 원리상으로는. 그리고 실제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오랜 동안 우리 분별의 습을 가지고 생각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 법을 다시 뒤덮어버리니까 그 이후에도 이제 하여간 이 법을 확실히 하는, 확고히 하는, 그런 챙기는 이런 공부도 좀 때로는 필요하고, 그때부터가 이제 어찌 보면 윗바사나라는 수행도 필요하고,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는 이런 공부를 꾸준히 하는 걸 통해서 내가 한번 이제 확보한 이 법의 자리를 이제 더 이상 내가 놓치지 않겠다, 내가 이 생각의 세계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그 이후에 공부는 훨씬 힘이 덜 들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이 현실 세계가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은 그 분별의 구조가 너무 강해서 이 성품을 확인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몇 번은 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괴로움의 세계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단계가 보면 뭐 몇 번 왔다 가는 분, 이제 한 번만 왔다 가면 끝나는 분, 더 이상 왔다 갈 일이 없는 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한 번 딱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괴로움의 세계, 윤회의 세계를 왔다 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윤회는 왔다 가는 분 하니까 아,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삶을 살다가 가는 걸 삼생을 더 거쳐야 되는 거구나, 한 생만 하면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윤회가 아니에요. 괴로움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윤회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향사과에서도 말하듯이 그렇게 한 번 공부가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몇 번도 왔다 갔다 할 일은 남았지만 그래도 이제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길이. 그래서 이렇게 이 공부를 통해서 문제 근원을 뚫고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내가 이 완전 근원에 치유를 해야지 현상 세계에서 이게 낱낱이 하나하나의 사건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 가지고 뭔 도움이 되겠어요?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그 모든 현상 세계에서는 사건 사고가 있고 온갖 복잡다단한 일들이 있지만 그건 그냥 공한 줄 아니까, 공한 줄 아니까 그냥 거기 크게 개의치 않는단 말이에요. 연연하지 않는다.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그저 인연따라 시간을 보내게 된다. 그러니 다시 무슨 일이 더 있겠는가.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고 나의 개송을 들어보아라. 마음바탕이 때에 따라 말하니 깨달음 역시 그러할 뿐이네. 현상이나 이치에 모두 걸릴 것 없으니 생겨난 모든 것이 곧 생겨난 것 아니네. 마음바탕이라 그래요. 이 마음바탕이 때에 따라 말하는 거예요. 생각도 마음바탕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느낀 감정, 모든 사건, 사고, 삼라만상, 정신적인 모든 것들, 물질적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마음바탕에서 생겨나고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소리와 똑같다. 이 소리가 생겨나고 사라졌고 끝나버린 것처럼. 여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 의미 부여를 하면 그때 의미가 생기는 거지. 스님, 손 한번 잡아줘서 기운 좀 받게 해주세요. 아, 그 기운 받아가지고 건강해질 것 같으면은 저부터 건강해야 되잖아요. 네. 저부터 이 목 아픈 거 이것도 좀 빨리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재미로 하는 건지 아니까, 저도 재미로 이제 응대는 하는데, 예, 본질에서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진짜 명당을 찾아다니고, 기도 잘 되는 도량을 찾아다니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딨어요? 기도 잘 되는 도량이 어디 따로 있겠어요? 우리가 분별을 자꾸 쫓아가니까 내 마음 속에서 여기는 기도 잘 되는 절일 거야 하고 가면 거기가 그냥 내가 그렇게 믿었으니까 거기가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의 힘을 키우면 여기가 거기고 거기가 여기예요. 다 한 자리예요. 한 자리, 한 마음자리. 그러나 이제 우리 분별하는 중생들은 뭐 자꾸 분별을 쫓아가니까
더 명당이 있고 명당 아닌 곳이 있는 것 같고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는 것 같고 뭐 이사 가기 좋은 날이 따로 있고 안 좋은 날이 따로 있는 것 늘 지금밖에 없는데 무슨 좋은 날 나쁜 날이 따로 있어요. 분별되는 모든 것들이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더라 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 지금의 시대는 옛날에는 이제 그 분별의 구조가 탄탄해가지고 뭐 온갖 뭐 미신 또는 뭐 전통 뭐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뭐 의리의 의식화되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금까지 시대였잖아요. 우리 스님들이 이게 천도제 할 때도 보면은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 얘기 막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온갖 의리의 의식 막 하잖아요. 그걸 뭐라 하는 것보다도 인도에서도 그랬어요. 힌두교 바라문교 그 브라만들이 의리 의식을 브라만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 근데 그거는 브라만만 할 수 있어. 우리만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막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막 의리 의식을 막 복잡하고 막 딴 사람들은 못 따라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어디 무슨 저 군대에서 누가 죽었다. 그러면 무슨 종교 관련된 사람을 불러와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말하는데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만 그 영혼을 어디 보내는 자격증이 따로 있느냐. 그렇게 나뉠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은 불의법의 세계에 어떻게 더 특별한 사람이 있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머리 깎는다고 특별해집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연비를 한다고 특별해집니까? 이 옷을 입는다고 특별해집니까? 길가에서 노숙자처럼 사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고 깨닫지 못해도 부처예요. 사실은 밥 구걸하러 다니는 이것이 법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바탕에서 이 마음자리 하나에서 이 세상 만물이 등장 퇴장할 뿐이에요. 인연따라 허망하게 내가 이건 좋고 저건 싫어해서 이건 더 갖고 싶고 저건 갖기 싫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분별하고 의미부여를 하면서 심각해 하니까 대단해 하니까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착각되는 거지 대단한 거 없어요. 대단한 뭔가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다 이 평범한 그냥 일상인 것이죠. 이 평범한 우리들의 이 일상 이것이 그대로 법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 법을 깨닫고 난다고 해서 뭐 내가 엄청나게 막 바뀌느냐 내가 놀랍게 막 위대한 존재가 되고 막 신통자재해지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몸은 병도 없어지고 딴 사람 탁 만지기만 해도 낫느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이 꿈인 줄 아는 거죠. 공한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일 없이 사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일 없이 사는 일이다. 인연따라 이렇게 시간 보내면서 부처될 씨앗을 키우면서 성태를 키워나가면서 인연따라 시절을 보내게 된다. 놀듯이 즐기듯이 유희산매처럼 즐겁고 재밌게 삶을 그냥 가지고 노는 거죠. 어차피 꿈이니까 꿈속에서 꿈을 이게 꿈인 줄 아는 사람이 꿈을 꾸고 있으면 자각몽을 꿀 때는 꿈속에 뭐가 나타나도 상관없죠. 그냥 재밌게 그냥 그 꿈을 가지고 놀겠죠. 그것처럼 꿈 깬 자가 꿈속에 있을 때는 자각몽을 꿀 때는 그런 자유로운 것처럼 이 세상이 꿈이라는 사실을 장악하고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심각함이 사라지겠죠. 중요도랄 게 따로 없잖아요, 세상에. 내가 의미부여한 중요도일 뿐이지. 그 삶이 가벼워집니다. 무게감이 쑥 내려간다. 오늘 여기까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모두 자리에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